안녕하십니까. 네, 이 나무가 전나무입니다. 소나무과 식물이고요. 30에서 40m 정도까지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전나무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서 음수로 부르는데요. 음수인 까닭에 음을 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성의 온갖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이 전나무를 오래 복용하면 무병장수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옛날부터 수행자들이 이용해온 나무입니다. 이 전나무는 어려서는 나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음수이지만 어느 나무보다도 크게 자라면서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 전나무는 한방에서 약재명을 종목이라고 합니다. 잎과 가지, 열매를 모두 약재로 씁니다. 잎과 가지는 가을부터 봄까지 채취해서 보통 생으로 달여 마시거나 전나무 고를 만들어서 복용합니다. 전나무 열매는 말려서 술을 담그면 좋습니다. 전나무 고는 이 생 전나무 잎을 30리터 정도 되는 가마솥에 가득 채우고요. 당귀, 청궁, 생강을 각각 300g, 소주를 20리터를 붓고 푹 달여서 5 내지 6리터 양으로 줄어들면 찌꺼기는 걸러내고요. 조청처럼 될 때까지 졸여서 한 번에 찻숟가락으로 하나씩 물에 타서 복용합니다. 네, 이 전나무 잎이나 전나무고를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요.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게 되며 폐와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힘이 솟고 무병장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간 질환, 중풍, 괴혈병, 류머티스 관절염, 각종 염증에 좋고요. 온갖 피부 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요통 같은 통증에도 효능이 있고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나무는 여성에게 좋은 봄의 약재입니다. 여성의 냉증, 자궁출혈, 냉대야, 산후풍, 어혈 등 몸이 냉하고 습하여 생기는 각종 병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무릎 관절은 물론 뼈 건강에도 효능이 좋고요. 류머티스 관절염과 감기 등에 이 전나무 어린 잎줄기를 끓여서 목욕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부스럼이나 상처, 종기 등에 이 전나무진을 발라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가을에서 봄까지 잎가지를 채취해서 보통 생으로 달여 마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50g 정도 적당량을 달여서 복용하고요. 열매는 당금주로 이용합니다. 또 전나무고를 만들어서 장기간 복용하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전나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